1966년 김용원은 충북의 한 농가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가정불화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용원은 가족 간의 대화는 없었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했습니다. 김용원의 아버지는 난폭하고 음주벽이 심하여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김용원의 형 또한 아버지의 폭력성에 물들었습니다. 그의 형은 김용원과 9살 차이였는데 어린 김용원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김용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돌아오는 폭력과 이로 인한 수치심으로 빨리 어른이 되어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 김용원 고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제아로 커갔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퇴 이후 노동에 종사하다가 20살이 되는 해에 드디어 집에서 독립했습니다. 독립 이후 방위병으로 근무해야 했고 전역 후 섬유회사, 목공소 등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가구 대리점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고 친구의 소개로 한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용원은 20살 시절 처음 만난 그의 첫사랑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고 이때부터 여자에게 묘한 증오심을 품었고 그것은 연쇄 살인범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과연 몇 명의 여자들을 어떻게 살해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김용원은 1984년 12월 첫사랑과 헤어진 직후 강간치상죄 및 특수절도죄로 처음 감옥에 들어가면서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1988년 1월 4일 육군군법회의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9년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1992년 11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형을, 1994년 9월 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 2001년 5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특수절도 혐의로 받은 3년 형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 모두 합쳐 약 13년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김용원은 막상 출소는 했지만 범죄자로서 마땅한 일거리는 없었습니다. 김용원은 운수회사에서 잠시 일을 하다 그만두고 2005년 연초부터 중국을 오가며 비아그라, 장례삼 등을 밀수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2005년 4월 중국에서 한 조선족 여성을 사귀면서부터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씻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김용원은 조선족 여성과는 이미 중국에서 예시까지 올렸고 2005년 7월에 한국에서 조선족 약혼녀와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조선족과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충북 괴산군의 한 당구장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지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온 것을 느껴 곧바로 폭행을 저질러 3년 6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해서 사건이 덮어졌습니다. 2005년 3월 중순 충북 청주시 사창동 김영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내연녀 성씨와 같이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성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분노를 폭발하며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같은 해 6월 3일 충북 청주시 복명동에서 김영원의 두 번째 내연녀 박씨가 운영하는 호부집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적 약혼녀에게 국제전화로 통화하다가 박씨가 너무 오래 통화한다고 하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김영원은 박씨의 호부집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국제전화를 했는데
만취 상태에서 호프집에 있던 휴대형 가스버너로 박 씨에게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수표 10만원권 내장을 훔치며 강도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했습니다. 이틀 뒤 충북 진천군에서 김용호는 친한 후배 최 씨 시골집에서 오후 6시 30분쯤 평소에 얼굴을 아는 최 씨의 딸 최양을 꾀어내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폭행하고 최양이 아빠한테 이르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인근 축산 농가에 갔습니다. 그는 차에 있는 삽을 훔쳐 충북 진천군의 백곡 저수지 근처 한 교회의 건물 부근에 풀이 우거지고 약간 패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안매장했고 시신을 묻은 뒤 나뭇가지들로 덮어두었습니다. 김용원은 최양을 죽인 뒤 다시 술을 사들고 최 씨의 집에 찾아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최 씨와 술을 마시며 다음날 최양을 함께 찾아보자고까지 하며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원이 저지른 위 네 사건 중에서 김용원을 검거하게 된 두 번째 내연녀를 죽인 청주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 박씨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추동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신은 머리가 무언가에 찍힌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고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둔탁한 둔기로 가격당한 듯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었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시신의 상태를 보아 사건은 전날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처음에는 손님을 가장한 강도 사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시신의 상태가 너무 끔찍했고 피해자의 현금이 없어졌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가게 카운터에 현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현장 분위기도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는 달랐는데 경찰은 수사 경험상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휴대폰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먼저 박 여인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호프집 여주인 박 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여 박 씨와 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 연락하고 지내온 인물을 찾았는데 수사팀의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김용원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따르면 김용원은 평소 박 씨의 주점에 수시로 드나들며 박 씨와 무척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뿐 아니라 평소에도 박 씨와 자주 통화를 했던 점으로 미뤄 보면 단순히 주점 주인과 손님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고 거기다가 김용원이 박 씨 사건이 일어난 후 행방이 묘연해지자 경찰은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김용원의 주변 인물을 수사하던 중 1차 사건에서 김용원으로부터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고 권유받은 고향 후배 A씨로부터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씨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씨 사건까지 제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김용원이 성씨 사건뿐만 아니라 1994년 4월에 발생했던 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술자리에서 자주 들었다는 추가 제보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김용원이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범이 아닌 연쇄살인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들은 김용원의 주변 인물을 파악하고 김용원이 청주의 한 재개발 구역에 폐가에서 은신했음을 알았습니다. 폐가에서는 김용원의 여권, 결혼증명서, 결혼 예정인 조선족 여성의 사진, 중국 도피에 필요한 물품과 도피 중에 끓여 먹었던 라면 냄비, 수주병 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김용원이 도피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김용원은 2005년 6월 10일 호프집 여주인 사건을 저지른 5일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사촌형을 만나러 가다가 충북 청원군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용원은 다른 사건에 대해 나중에 자백했지만
첫 살인이었던 당구장에서 만난 지시 사건은 2005년 당시 기준으로 11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데 실패하여 결국 이 사건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벌어진 부녀자 3명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하게 되고 재판부에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김영원은 1994년 4월 그리고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불과 3개월간 충청북도 괴산군, 진천군, 청주시 일대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청주판 유영철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당시 청주 일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를 잡은 형사는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더 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김영원은 2005년에 저지른 3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대한민국 61번째 사형 대기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내연녀였던 청주 호프 여주인을 죽인 후 친구 최 씨의 집에 가서 최 씨의 딸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이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술을 사서 딸의 아버지 최 씨에게 갔다고 하는데 이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6점을 받아서 25점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 더 높은 점수로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